전문 디자이너의 손길이 다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홍식입니다. 오늘은 릴의 디자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문 디자이너의 손길이 다 있는 릴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을 좀 예를 들자면요. 자체 디자인도 하거나 아니면 왜 카로체리아라고 그러던가요? 이탈리아 말로. 전문 디자인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 디자이너, 디자인 회사에 자동차 디자인을 맡기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현대 포니가 뭐 이탈 디자인의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담당했다든가 이런 일처럼요. 그러면 낚시용 릴은 어떨까요? 요즘 나오는 릴들 보시면은 뭐 물론 회사마다 조금 독특한 모양은 있습니다만은 눈에 확 띄는 뭐 특별한 개성이 담겨 있다거나 두드러지는 특성 없이 다 디자인이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자동차 디자인처럼 전문 디자인 회사가 디자인을 담당했던 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일 유명한 릴 회사, 조구 회사 그러면은 스웨덴의 아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ABU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1980년대, 90년대까지 전 세계에 뭐 최고로 군림을 했었습니다. 1970년대를 지나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본제 릴의 이제 위세에 이제 슬슬 잠식당하던 시기인데요. 1982년일 겁니다. 스웨덴의 아부가 미국의 그 유통회사인 가르시아하고 병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웨덴 회사인지 미국 회사인지 이렇게 구분도 안 가는 이제 다국적인 기업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부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이제 그 엠버서더 릴이죠. 이런 베이트 캐스팅 릴은 스웨덴에서 계속 자국 생산을 하지만 스피닝 릴은 자국 생산을 중지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OEM 방식으로 외국에 맡기는 그런 걸로 회사 방침을 변경합니다. 근데 그때는 초창기에는 전부 일본에다가 그 OEM을 맡겼어요. 그리고 1984년에 이제 새 모델 체인지를 하면서 릴 디자인의 컨셉을 두 가지로 잡습니다. 하나는 클래식 라인, 하나는 스포티 라인 그래가지고 클래식 라인은 지금까지 왔던 이 전통적인 이런 원형 릴 모양을 그대로 남기면서 현대적인 의미를 조금씩 가미하는 거. 그다음에 스포티 라인은 지금까지의 아부가 갖고 있던 디자인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현대적인 모양의 그런 디자인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가지 라인으로 나갑니다. 이때 이제 디자인 담당을 한 것이 헨리 드레이퍼스라고 그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한 산업 디자인 회사입니다. 헨리 드레이퍼스는 그 산업 디자인 회사를 이제 설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했다는 거죠. 헨리 드레이퍼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 내 열차 디자인, 그 다음에 과거에 있던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수화기 달린 전화기, 뭐 폴라로이드 카메라 중에서 이렇게 납작해지는 그런 게 있었대요, 옛날에. 그거, 뭐, 그런 디자인을 다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떻든 이 1986년인가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이 아부의 릴들이 그 산업 디자인 금상인가를 수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릴로서 그런 거가 막 최초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나온 릴들이 이겁니다. 전부 무광 카본색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전까지 나왔던 릴들과는 좀 디자인이 확 구분이 됩니다. 이 릴이 클래식 라인 1984년에 나온 카디날 3번이에요. 86년에는 색깔을 바꿔가지고 C3라고 요건 이제 C4 사이즈가 큰 건데 요렇게 나왔어요. 겉모습을 보면 클래식 라인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이 몸통은 과거의
그 카디날 3번하고 뭐 색깔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유사해요. 근데 이거를 아웃스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터컵 대신에 이렇게 양쪽 팔이 달려있는 로터를 하고 스풀을 아웃스풀화한 거. 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오리지널은 이 스웨덴제인데 이제 스웨덴에서는 안 만들고 외국서 만들기로 했으니까 스피닝 밀은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미주호 공업이라는 데서. 이 원형은 이렇게 따르륵 소리가 나는데 사일런트화 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수입이 돼서 정식으로 수입이 돼서 팔렸던 일이에요. 이 릴의 최고의 약점은 요 안에 들어있는 이 베일 스프링입니다. 요거를 가볍게 하려고 요거를 얇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을 작은 거, 약한 거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 자주 부러졌습니다. 그게 최고의 단점이었어요, 이 릴은. 그 다음이 네, 보여드릴 릴들이 이것들입니다. 800 시리즈에요. 요건 862번, 요건 853번, 요건 863번. 아까 릴 C3는 클래식 라인이었으면 이거는 이제 스포티 라인의 대표적인 릴입니다. 1986년도에 나왔고요.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본에 이건 마츠오 공업이라는 데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김생김이 이렇게 완전히 각이 진 직선형이라서 그랬는지 당시 일본에서는 건담 릴이라고 불렸대요. 이 릴은 참 신기한 게 혹시 눈치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릴하고 일반 다른 릴을 한번 돌려볼게요. 아까 이거 눈치채셨어요? 로터가 역회전하는 릴입니다. 역회전 릴이에요. 왼손잡이신 분들이 낚시를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릴을 이제 낚싯줄을 손가락으로 픽업을 할 때 이렇게 역회전을 하면은 자동으로 낚싯줄이 손으로 들어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반대로 보니까 손가락을 걸려면은 이렇게 좀 좀 방향이 맞질 않는데 역회전 릴은 손가락만 뻗고 있으면 자동으로 낚싯줄이 손으로 들어오죠. 거기다가 이런 이지 캐스팅이라고 그러든가 하는 그런 기능이 붙어 있었어요. 이건 바로 자동으로 열리게 손으로 당기면 낚싯줄과 같이 이레바를 당기면 베일이 열리는 거예요. 캐스팅을 하기 굉장히 편리하도록. 그 다음에 이 드랙이 당시 이제 80년대 중반에 리어 드랙 릴이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그것도 이건 이중으로 리어 드랙을 붙여놨습니다. 의미도 없는. 이건 아마 일본 시장을 노려서 그랬을 거예요. 당시에 80년대 중반에 일본의 다이와는 리어 드랙인데 리어에 레버 드랙이 달린 리어 레버 드랙 릴이 나와 있었고 시마노는 파이팅 드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중 구조의 튜닝 릴을 팔았습니다. 그거를 상대하려고 아마 이런 거를 만들었었던 모양이에요. 이 릴은 엠베서더 1021 플리핑입니다. 디자인이 참 멋있죠? 아, 이것도 헨리 드레이퍼스의 디자인으로 이거 베이트 캐스팅 릴의 스포티 라인의 대표작이에요. 마치 람보르기니의 카운터, 그 쿤타치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외형만이 아니라 바디가 카본 수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요. 또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당시에서는 최첨단 기능들이 다 있어 성능이 좋았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게
원터치 스풀 분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오고 거기다가 또 스풀이 아부에선 최초로 샤프트리스 방식을 채용을 했고, 그리고 테스팅을 하게 되면 요 레벨 와인더가 후리 상태가 돼요.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릴의 이제 특징이었는데 당시에 뭐 이거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런데 다 좋을 것 같은데 일일이 참 신기한 기능을 너무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족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옆면에 보시면 이런 이상한 레버가 4개나 붙어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건 퀘스트 캐스트라는 레버로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이 썸바가 고정이 돼서 눌리질 않습니다. 이 위에 것만이 이제 작동이 돼요. 얘를 다시 해주면 이름 그대로 퀘스트 캐스트를 할 수 있게 썸바로 크러치를 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얘가 두 번째 거,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인 알람이라고 이 스프리 돌아가면 이게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뭐 미끼 낚시를 한다 그러면 드래그를 헐렁하게 해놓고 고기가 물어서 줄을 끌고 나가면 이게 따르륵 소리가 나겠죠. 글쎄요, 일일 갖고 미끼 낚시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라인 알람 기능도 있었고, 이건 항상 그래서 꺼놓고. 요거 이제 플리핑 스위치인데요. 이때 이제 플리핑이라는 기술이 이제 보급이 막 되면서 미국의 베스프로들 사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플리핑 기능이 릴들이 이제 많이 나올 때입니다. 요건 아주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플리핑은 누르면 누를 때만 클러치가 떨어지고 놈은 돌아옵니다. 그 플리핑 기능이 있었고요. 다음에 더욱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레버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게 안티리버스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베이트릴에서 생각할 수도 없이 핸들이 역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리 거꾸로 도는 그런 기능인 건데 이거는 왜 이런 기능을 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이드에 있는 이 레버들이 이게 플리핑 빼고는 솔직히 다 쓸데없는 기능이잖아요. 이렇게 가르시아와고 아부가 병합을 한 이후에 한 10년간 이 헨리 드레이퍼스가 담당한 디자인으로 아부가 재미를 좀 봅니다. 10년 동안 전 세계의 릴 시장에서 꽤 주목을 끌고 판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92년 딱 10년 만에 아부가 이제 새로운 디자인 컨셉을 또 발표를 해서 디자인 변신을 꽤 합니다. 21세기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컨셉트 2000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그때는 헨리 드레이퍼스가 아니라 당시 또 유명했던 그때 유명했던 포르쉐 스포츠카의 디자인을 담당했던 오스트리아의 아킴 스토르츠에게 디자인을 의뢰합니다. 그때까지의 헨리 드레이퍼스의 디자인은 직선적이고 무광의 검정색이었고 아주 복잡다단한 기믹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반해서 아킴 스토르츠의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둥글둥글하고 계란을 모티브한 또 광택이 있는 디자인으로 변신합니다. 이렇게 카본 블랙 무광의 직선적인 디자인이 반짝이는 광택이 있는 둥그런 곡선적인 디자인으로 180도 바뀌는 겁니다. 색상은 카본 블랙 하나뿐이었는데 컨셉 2000에서는 샴페인 골드, 그냥 골드, 그다음에 블랙 이렇게 세 가지의 전부 유광의 디자인을 합니다. 희한한 이상한 기능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를 전부 싹 생략을 하고 미니멀리즘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인간공학적이라고 찬사를 받으면서 역시 그 당시에 그 산업 디자인 대상도 수상을 해요. 컨셉트 2000 프로맥스예요.
80년대 모델은 여러 대를 갖고 있는데 이 컨셉도 2000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유일하게 이거 딱 한 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아킴 스토르트의 디자인은 최고 수준이었는데 상품이 그 디자인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특징을 보면은 이 릴에 뭐 별의별 희한한 기능이 있던 걸 싹 다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없죠? 그저 플리핑 기능 하나만을 남기고 다 없앴어요. 그 플리핑 기능도 스위치를 요 숨겼습니다. 요 썸바 아래로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이제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죠. 그리고 진짜 계란을 모티브로 했다 그러는 것처럼 이 릴의 가장 큰 특징은 변속기, 자동 변속 기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고속으로 이렇게 감다가 큰 고기가 걸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속에서 느낌은 와요. 이렇게 돌리면 감루님이 강한 저속 기어로 변속이 됩니다. 아 물론 이 스위치를 돌리면 변속이 안 되게 고정을 시킬 수도 있어요. 뭐 먼저 번 전작의 장점은 다 남겨는 놨습니다. 샤프트리스 스프리라든가 한 번에 원터치로 열리는 스프리라든가 거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아브릴 최초로 윗뚜껑이 덮개가 열리는 디자인을 적용시켰어요. 그렇게 돼서 줄을 빼고 감고 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 다음에 이걸 열려서 이걸 돌리면 베이오네트 방식 스풀 빠지는 것도 간편하게 더 되고 그 다음에 레벨 와인더가 후리가 되는 기능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당시의 기능으로 하면은 고성능 릴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변속 기어를 적용을 시키는 바람에 기어가 하나 더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거워져서 당시의 일본제 릴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형태적으로는 로우 프로필 릴인데 실제적으로는 로우 프로필이 아닙니다. 그냥 동그란 릴을 옆으로 이렇게 디자인만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라 서양 사람들 손에는 굉장히 쥐기 편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지만 동양인들 손에서는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이 전작은 카본 수지 프레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했거든요. 근데 이건 다리만 이제 금속으로 했고 이 전작은 이 다리까지 완전한 그 카본 수지인데도 튼튼했거든요. 근데 이건 카본 프레임이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형편 없었습니다. 거기다 이 사이드 플레이트랑 이 위에 덮개 커버가 이 너무 약했어요. 이게 완전 그냥 형편 없는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거기다가 이 릴은 지금 거의 새 거잖아요. 그만큼 사용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조금만 사용하면 이 고무도 다 닳아서 없어지고 이 닭껍질이 벗겨지고 그랬습니다. 이 릴은 그 견고함의 상징이던 아부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인간공학적인 디자인하고 이 자동 변속이라는 독특함으로 반짝 큰 성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대참패였습니다. 포르쉐 디자이너 아킴 스토르스의 디자이너의 역량은 잘 발휘된 릴이었는데 그 디자이너의 작품이라는 이미지의 성능이 쫓아가질 못했어요. 이렇게 베이트 릴은 이런데 스피닝 릴은 제가 갖고 있진 않아서 사진으로만 지금 보여드립니다만 뭐라 그럴까 정말 특이한 디자인인 거는 맞아요. 둥글둥글하고 뭐 로켓이나 미사일을 연상하고 근데 이게 내구성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겁고 그리고 모델별로 보면 이제 그 시기부터 일본에서 제작하던 스피닝 릴이 이제 또 다른 제3국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모델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도 있고 메이드 인 재팬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능면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일본 시마노 다이와를 능가할 수가 없었어요.
아킴 스토르트의 디자인은 뭐라고 할까요? 참신한 미래지향적이고 아부는 낚시 도구에도 개성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10년 만에 또다시 보여준 건 맞습니다. 문제는 이 상품이 디자인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1위를 카탈로그에서 보고는 포르쉐 디자이너가 만든 거래 덜컥 사버렸습니다. 아직도 새 거죠? 한두 번 사용하고 나서는 의문부호가 딱 찍혀버린 겁니다. 이 전작보다 못했어요, 성능이. 아, 오늘 보여드린 이 릴들은 전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던 릴입니다. 아, 당시에 화로스포츠라고 우리나라의 이 아부 제품들, 각종 루어낚시 용품들을 수입 판매하던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회사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네요.